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어,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인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들으셨던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들으신 이 기도는 자기 변형적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변화적 혹은 변형적이라는 것은 기도의 조건이 어떤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기도에는 청원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죠 우리가 시편 4편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하나님께 원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죠. 하지만 기도에는 이처럼 요구적인 특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에는 관계적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또 대화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데 더 초점을 둘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대개 다른 누가 아닌 우리 자신이 변화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맞게 됩니다. 내 관점이 변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또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초점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 받고 또 기뻐하는 자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고뇌로부터 예수님을 면제시켜 주지는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식에 앞두고 주님 역시 자기 안에 있는 범민과 갈등, 그래서 고민을 제자들에게 솔직히 이렇게 털어놓으셨는데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이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그만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께도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맞게 순종하기로 그렇게 선택하시는데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실마리가 오늘 본문 36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36절에서 주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청원하게 되십니다. 하지만 그 같은 청원은 바로 뒤어지는 이 36절 하반절의 말씀에 의해서 한계 지워지는데요. 바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그것이죠. 기도 중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 가운데 기초하게 되는 내적인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빚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신뢰가 있으면 우리 안에 불편심, 즉,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지,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는 삶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기꺼이 그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도현 시인의 봄날 사랑의 기도라는 시가 그한 가지 예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그 일부를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도 봄을 기다렸으나 정작 봄이 와도 저는 봄을 제대로 맞지 못했습니다. 이 봄날이 다 가기 전에 당신을 사랑하게 해 주소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로 해서 이 세상 전체가 따뜻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이 봄날이 다 가기 전에 남의 허물을 함부로 가리켰던 손가락과 남의 멱살을 무턱대고 잡던 손바닥을 부끄럽게 하소서. 남을 위해 한 번도 열려본 적이 없는 지갑과 끼니 때마다 흘러넘쳐버리던 밥이며 국물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모든 무례와 무지와 무관심을 부끄럽게 하소서. 큰 것보다 작은 것도 좋다고, 많은 것보다도 적은 것도 좋다고, 높은 것보다도 낮은 것도 좋다고, 빠른 것보다도 느린 것도 좋다고, 이 봄날이 다 가기 전에 그것들을 아끼고 쓰다을수 있는 손길을 주소서. 봄이 가까이 왔지만 그 봄을 완전히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제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어서 여전히 겨울에 찬 바람이 불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빛에 여전히 냉기가 흐르고 우리의 손길이 얼어붙어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런 삶을 굳이 선택하는 것일까요? 남들보다 더 크고 높아지기 위해서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더 많은 것을 쌓아올리기 위해서이죠. 손해보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먼저 희생하거나 먼저 용서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러고 있을 때단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크지 않고 작아도 괜찮다고 많지 않고 적어도 괜찮다고 높지 않고 낮아도 괜찮고 빠르지 않고 느려도 괜찮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 더 지금보다 따뜻해질 수 있다면 서로의 체온과 온기를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크고 위대한 일과 작고 고잘 것 없는 일들 가운데서 또 부와 가난 사이에서 또 건강함과 질병 사이에서 또 칭찬과 비난 사이에서 우리는 보통 이 전자를 쫓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쫓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내도록 바라시는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게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4장에서 늘 높아지고 싶어했고, 또 부유해지고 싶어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했던 고린도교의 교인들을 오히려 더 책망하게 되는데요. 그들을 나무라면서 사도로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신의 삶과 또 고린도교의 교인들의 삶을 다음과 같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에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추구했던 삶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내도록 초대하신 이 삶이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또 움켜쥐고자 하는 그런 상관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삶을 사랑으로 또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신뢰 가운데서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도 가운데 저희의 소원과 채워지지 않는 여러 필요를 주님께 아뢰 수밖에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오나 주님, 저희의 기도가 주님께 일방적으로 저희의 바람을 쏟아놓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주님을 향한 신뢰가 저희의 기도 가운데 일깨워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신뢰 안에서 저희 삶 전체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부유할 때나 어려울 때나 높임을 받을 때나 낮은 곳에 처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안에서 크지 않고 많지 않아도 높지 않고 빠르지 않아도 때로 넘어지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서로에게 말해 주며 서로를 아끼고 돌아보는 가운데 이 세상을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